우정란이 좋아요, 유정란이 좋아요? 유정란이 좋죠. 왜 좋죠? 그냥 물이 좋아요, 온천물이 좋아요? 온천물이 좋죠. 네? 온천물이. 이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좀 신비롭게 생각해. 온천물은 무슨 좋을 거다. 근데 온천물이 좋다면 왜 좋죠? 따뜻해서. 예? 따뜻해서. 그냥 물도 데피면 따뜻하지. 미네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온천물도 지하수예요. 오색 약수터 가면, 그 이제, 우리가 약수라 그러잖아. 약수, 오색 약수, 온천수 약수. 약수, 온천수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야. 물은 물이야. 물인데, 이제 땅 속에서부터 지열로 인해서 데펴진 물이 온천수고, 약수라는 것은 이제 그 오색 온천에 가보면, 이 바위들이 좀 빨개요. 그렇죠? 바위들이 빨간 이유는 그 바위에 철분이 많고, 그 철분이 이제 산화되면 산화철, 녹이 돼서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위 틈새가 있잖아. 그러면 지하수가 그 틈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바위들이. 그러면 이제 바위 속에 있는 그 철분들을, 이제 철분이 많이 따라 올라오죠. 이제 바위 속에 있는 철분이 녹아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색 약수를 마셔보면 녹 냄새가 나요. 녹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오색 약수 그 간판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약수는 무슨 병에 좋고 무슨 병에 좋고 무슨 병에. 그 근거가 뭐냐? 그럼 근거가 없어.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 그래서 오히려 그 오색 아마 녹이 많이 쓰는 무슨 그런 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냥 수돗물 받아 가지고 그 녹슨 그릇에 한참 담아뒀다가 나중에 먹으면 그게 녹물이 되는 거예요. 녹 냄새가 나죠. 이 우리들의 건강에도 좀 온천수나 일부러 데핀 물이나 물은 물이야. 아시겠죠? 근데 뭔가 그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비로움을 거기에다가 가미를 하면, 자꾸 그 우리는 어떤 그 신비로움을 사랑해,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것도 신비로운 어떤 효과가 있고 저것도 어떤 신비로운 효과가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만 따라가다 보면 생기가 내가 생기를 못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생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즉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네. 그렇죠. 그 마음의 그 우리의 뜻. 그래서 그 사랑에는 힘이 있어. 그래서 꺼진 유전자도 켜주는 생기라는 그 파워, 에너지가 있어. 근데 물질에는 파워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물질들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라는 물질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 C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 들어있는 거야. 그건 힘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 C를 산화 방지 물질을 내가 많이 섭취하면서 살아도 내 마음 속에 뭐예요? 뜻이 악령의 뜻이다. 미워 죽겠다.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물질, 무슨 비타민 C라든가,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너무 많죠. 그래서 전 옛날에 우리 산에 가면. 요즘은 그런 분들을 잘 못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어릴 당시에 산에 가면 그 어른들이 이 잘 생긴 소나무를 붙들고 막 비벼 대는 거야. 그래서 탁 이렇게 부딪히고 비비고 등도 요즘 돼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 한대요? 길을 받는데요. 그런데 못생긴 나무한테 가서는 절대로 안 그래. 아주 멋있는 소나무 좀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길을 받는다고. 또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한창 유명했을 때는 시내에서 어떤 사람 이상 박사님 아니에요? 그럼 쫓아와서 뭐예요? 악수 한번 하십시다. 기점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길을 자꾸 무선적으로 생각해. 물리적으로 생각해. 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에너지야.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산에 가다가 잘 생긴 나무
가 있으면 그렇게 가서 부비어 되고 싶고 그럴까? 왜 못생긴 나무는 안 할까? 못생긴 나무에는 기가 없을 것 같아. 큰 소나무, 아, 멋진 소나무가. 그래서 그런 소나무들 보면 맨질맨질해. 사람들이 하도 와서 부비어 되었어.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잘 생긴 소나무는 아름답잖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면 그 소나무 자체에 기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소나무가 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기예요? 그 아름다움 속에 기가 있단 말이야. 요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름다움 속에 기가 있는 거지, 그 아름다운 소나무 자체가 기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되면서 이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생명의 에너지의 일이지 어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의미, 뜻, 그 뜻 속에 기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은 뭐예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힘이 있는 거지. 생명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물질적이 아닌 그 에너지적인 차원의 그 기에 진정한 의미를 자꾸 뭐예요? 우리가 약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뭐예요? 뜻이야. 그 뜻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내가 그 뜻, 하나님의 뜻, 곧 사랑 속에. 그렇게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곧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면 아주 멋들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유전자는 작동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야 이제, 여기는 참 분위기가 좋다. 아, 여기는 분위기가 이상해.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유전자가 꺼져. 야, 여기는 어쩐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분위기가 으스스하다. 유전자 꺼져요. 그런데 어떤 곳에 분위기가 좋아? 좋다는 느낌. 그래서 야,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 이경원 님도 많이 들었겠지만 여기 우리 센터 그 주차장으로 싹 차를 몰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마음 편안해지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편안해져? 세로토닌이 생산되니까. 그러면 그 세로토닌을 생산해주는 힘은 뭐예요? 생기야. 그래서 그 생기가, 그 에너지가, 느껴져. 그 우리는 말은 안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이분을 만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진다. 이 사람 만나니까 뭔가 불안해. 뭔가 말. 그래서 이러한 영적 에너지에, 영적 에너지에 우리 유전자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 그죠? 그 어떤 영적 에너지가 지를 내가 느끼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내가 그 속에서 진, 선, 미, 이라, 사랑, 이런 것을 느끼면, 내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켜지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때가 1970년인데, 1970년에 미국에 도착했어. 그런데 그때는 영어로 책은 읽을 수 있어도 말은 도무지 못했다고. 그때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연세대학교 기독교 대학이니까 거기에 선교사로 와서 교수를 하시는 미국인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영어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딱 떨어지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참 영어를 우리가 잘 배웠어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상당히 첨단적으로 배웠어. 그때 뭐 이렇게 리시버도 하고 뭐 탁 해서 아주 그 미국인 교사들이 영어를 잘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운 영어는 아주 구식 영어야.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상당히 미국적으로 변화된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국식 딱딱한 그런 발음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분위기 속에서 영어를 이렇게 영어를 아주 미국답게 이제 자연스럽게 영국식 단어 이제 그 발음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딱딱해요. 형식이 많고, 근데 미국에서는 막 이렇게 굴러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국서는, 미국서는 그냥, 하이! 그러면서 이런 형식이 없어. 뭐, 꼭 예의를 차리고, 정식으로, 표준어로 해야 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없어진 나라야. 그건 영국 가면, 형식대로 얘기해야 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미국 가면 참 자유로워. 자유로운데, 이 말은,
구식으로 배워가지고 그것도 발음도 발음도 일본식으로 배웠다고 우리는 우리가 어릴 때 영어를 그 우리 목사님도 아마 영문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이 미국식으로 못 배웠어.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 대화가 안 통하고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요. 내 그 의미는 내 생각은 전해야 되는데 내 식대로 영어를 하면 환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주 결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이제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내 차가 빵꾸가 났어. 빵꾸가 났어. 빵꾸라는 말은 일본식 영어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때 빵꾸는 영어로는 어떻게 썼냐? 펑크요. 펑크. 근데 미국에서는 펑크란 말을 안 써. 그러니까 이제 그 펑크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빵꾸야. 뭐 구멍이 나서 공기가 다 새 나갔다. 빵꾸인데. 근데 펑크를 또 뭐 일본식으로 빵꾸 뭐.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차를 세워서 할 수 없어서. 다 세워놨다. 그 당시는 미국 사람들이 참 친절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서 있으면 꼭 누가 와서 서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요. 도움이 필요하냐. 참 그때는 미국 분위기 좋았어요. 그야말로 기독교 분위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응급 좀 빵꾸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빵꾸 이를 보더니 차를 잘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플랫 타이어. 플랫 타이어. 타이어가 뭐예요? 납작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달라. 빵꾸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해 플랫 타이어.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차 안에 이제 그 타이어 가는 그 기구들이 다 있는데 우린 그때 차를 처음 사 가지고 빵꾸라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고. 그 이 사람이 탁 이제 내리더니 해준데 막 눈물 나도록 고맙더라고. 그래서 한 20분 걸리잖아. 이거 그 사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탁 이제 해주고 오케이, you're ready to go. ready to go. 너는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되었다. 그걸 이제 you're ready to go now. 그 무슨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go는 go지. 무슨 ready to go. 그럼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어 장벽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 거. 그래서 근데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와, 오늘 시급했네. 뭐 이렇게 얘기할 대상이 없어. 그럼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하면 되잖아. 아니야, 마누라한테 못해.
왜냐면 그 당시 의사 마누라들은, 마누라들은, 정말 그 당시 의사 마누라들이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의사 마누라들은, 자, 미국에 떨어졌는데, 영어도 못하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국제전, 요즘 뭐 카톡으로 무료 전화, 얼마든지 한국하고 전화하고 대화하지만, 그때는, 그 당시는 국제전화가 무지무지하게 비쌌어. 그러니까, 그 전화 한 통 하면 막 전화요금이 막 왕창 나오는 거야. 그 전화도 못하지. 그러니까, 참, 그때는 이제 의사 남편을 따라서 의사 부인이 되어서 미국에 왔다는 것은 한국에서 볼 때는 참 부러운 일인데, 실제적으로는 미국 떨어지면 지금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다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혼자서 돌보고 있고, 남편은 뭐예요? 이제 인턴이야, 의사. 인턴 생활이라는 건 정말 지옥이요. 그거는, 두 밤은 집에서 자고, 그 다음에 셋째 밤은 뭐예요? 병원에서 밤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일하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완전히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누라는 지금 남편만 새가 빠지게, 눈이 빠져 기대하는데, 남편은 뭐요? 들어와서, 진짜 골아 떨어져. 지고, 이제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날은 3일에 한 번씩만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 마누라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뭐예요?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밤 새는 거예요. 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너무 힘들잖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병원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다. 말을 못 해. 그때, 막 스트레스가 꽉 차는데, 와, 이거를 좀, 이게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술 한잔 먹고 풀 수도 없어. 왜? 그러다가는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몸도 조심해야 되고 술도 못 먹고 막. 근데 이제 그때,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오르냐면, 외할머니 생각하자. 그, 내 인생 속에서 그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 먹여 살린다고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피곤하고 막 이래서 찡그리고 짜증내고 막. 그런데 우리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는 하여튼, 그게 제가 외손자 1번이거든. 외손자 1번. 우리 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고 외할머니 품 속에 이렇게 안겨있고 그러면, 와, 평안해. 왜? 엔도르핀 나오지, 세로토닌 나오지. 왜? 내 좋은 유전자,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졌다가 어떻게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외할머니 품에 안겼던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는 내가 미국 갔을 때는 벌써 돌아가셨어. 무덤 속에 계시고. 그리고 그 외할머니는 울산에 있는 우리 그 외갓집 가족 등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돌아가서 그 속에 계셔, 무덤 속에. 그것은 그곳은 태평양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시간과 뭐예요? 거리, 공간이 완전히 옛날 얘기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은 그 태평양을 건너서 그 벌써 10년, 2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사랑을 즉각적으로 받는 거야. 그것이 그 위대한 영적 에너지야. 인간의 사랑도, 정말 그 사랑도, 나한테 사랑을 해준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더라도. 자, 그것은 지금 현재도 유효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세로토닌 유전자는 뭐예요? 또 켜지고. 지금 그건 벌써 6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이거는 정말로 귀한 에너지야.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야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왜 그럴까? 그리고 또 그때는 뉴스타트도 몰랐던 때야. 몰랐으면서도 그냥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꽉 찼을 때는 외할머니를 생각하고 싶어져. 기린이 뭐가 부족할 때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뼈를 보면 땡겨 NPY가 생산이 되고 그래서 그 뼈가 땡겨. 그래서 뼈를 먹으면 뭔가 몸 컨디션이 좋아져. 이제 이러한 의학적 얘기하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서 스트레스를 꽉 받았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외할머니를 생각하고 추억해보고 싶어. 그거는 결국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기린처럼 하나님이 그 기린으로 하여금 뼈가 먹고 싶도록 해주신 것처럼 이 스트레스에 꽉 쌓여있는 상구라는 아직도 예수도 믿지 않는 예수라 그러면 지겨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상구지만 하나님은 상구에게 그 상구에게 뭐예요? 외할머니 생각을 하고 싶도록 뼈가 먹고 싶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근데 그때는,
어떻게 외할머니 생각을 하고 싶지? 그래서 실제로 다 그때 그 우리 외갓집 과수원, 예, 그 과수원 장소가 아주 아름다웠어. 과수원들은 이렇게 경사가 져야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 비스듬히 그런 넓은 그 사과 과수원이었어. 이렇게 돼 있고 저 건너편에 바다가 보이고 멋들어진 곳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연습을 했다고? 예, 네, 웃는 연습, 웃음 자가 웃음 치료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그곳이 다 정유 공장이 들어섰어.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 외갓집 과수원 그 내가 그 웃는 연습을 했던 곳 그 당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다는 것이 참 건강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이제 제가 오늘 우리 미영 씨 이야기도 듣고 보면 이게 다 어느 날 과거가 될 거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야. 그래서 지금 이 뉴 스타트를 이렇게 내가 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를 내 병을 낫기 위한 어떤 힘든 시간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했던, 지금은 이 투병의 시간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나중에 병이 낫고 난 뒤에 또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가서 또 바쁘고 힘들면, 야, 그때가 뭐요?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야말로, 이런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투병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이제 성경 말씀을 2부 세미나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힘들었지만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웃기도 하면서 하하하하 하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기를 주시는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했다. 그때가 정말로 좋았다. 라는 이런 뉴 스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